자, 무제가 뭐예요? 마랑 무제! 오드리 무제! 무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색 인터뷰,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인터뷰, 제 오늘 첫 인터뷰 상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FC 파이터 김동현, 아니 유튜버 매미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미킴TV의 김동현, 반갑습니다. 선수가 아니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선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본업은 선수예요. 네, 선수인데? 네. 아니, 유튜버 하시는 분. 격변한 사회 속에서 오늘 한 가지 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아. 그럼 바로 시작하죠. 편하게. 뭐 스파링을 하면서 인터뷰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요. 저도 주짓수 한 달 배웠거든요. 한 달 배웠어요? 네. 와. 저 어떻게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요? 네. 아무 뭐 운동하면서 네. 체육관 운영하면서 네. 회원들 가르치면서 네. 유튜브도 하고. 힘을 많이 주시네. 네. 힘을 뭐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짓수에 빠졌어요 요즘에. 아, 주짓수. 주짓수가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피출선이 괜찮아요? 전혀요. 주짓수의 매력이 이런 거예요. 아,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지금 놀고 있는데. 아, 자, 예, 소년 시절 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소년 시절 때 짱이었어요? 짱이 아니었어요. 짱 아니었어. 아, 싸움 한 번도 안 했어. 와, 여기 이제 트라이앵글이라는 기술인데요. 저 트라이앵글. 네. 아, 예전에 그렇게 싸움 어떻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는 싸움할 기회가 있으면 다 피했어요. 오, 진짜요? 어렸을 때 쫄았어요. 아,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폭력이 싫었어요. 폭력자? 네. 네. 공부는 어땠어요, 어때? 네? 공부 어땠어요? 공부 못했죠, 당연히. 어, 그래요? 성공부가 공부 못했어요. 저도 공부 안 했어요. 저도 공부. 공부 안 했어요. 당연히 공부 안 했지? 자, 이상한 질문할 때 탭 봤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제 진짜 김동현의 인생은 UFC 들어갈 때가 전성기였잖아요. 들어간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들어간 계기요? 일본에서 짱이었던 거 몰라요? KO, 무패. 그래서 UFC가 예. 나를 알아보고. 아, 진짜요? 연락이 왔죠. 아, 연락 왔구나. 형님, 싸움이 좋으세요? 싸움? 예. 난 하루에 한 번씩 누구랑 무조건 붙어야 돼. 주짓수라도 대결을 해야 돼. 아, 그 매력이 뭐예요? 그 싸움의 매력이. 강한 사람을 이겼을 때 그 네. 희열, 항복을 받을 때 희열. 네. 체질인가 봐, 체질. 별명이 이제 한 대씩 붙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미킴.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스타운건. 네.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스타운건 사실 몇 번 안 해가지고 스타운건 별로 안 좋아해. 그럼 형님은 지금 매미킴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매미킴 더 좋아. 그... 네. 우둘리 선수님이랑 뭐라고? 우둘리 님이랑 그래가지고 잠깐 주무시지 않으셨나요? 잠 묶었어요. 악몽? 아, 진짜? 악몽은 안 꿨는데 잊었던 기억을 자꾸 또 떠오르게 하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요. 주짓수가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타격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타격이 돼요.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알게 모르게 아니 반칙 아니거든요. 이게 때리면 안 되지만 누르는 거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형님 체육관도 이제 운영하시고 이제 유튜버시잖아요? 신생 유튜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튜버?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냐고? 아니 오늘은 아니 돈이 쓰고 있는데 뭘 돈 때문에. 아니 왜? 구독자 3개월 안에 40만 만들어 줄 수 있어 없어? 아이, 나 여기 있나? 나 이제 못해? 아니 여기 있네. 아이 넌 들어야죠. 줄 거야? 아, 유튜브는 제가 이제 진짜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해서요? 옛날에 마리텔에서 마리텔 내가 챔피언인 거 알죠? 저는 이런 마리텔처럼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그런 이런 좋은 멘트, 재밌는 멘트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더 너무 재밌어서. 이게 뭔데? 오케이. 자, 내 포지션 잡으면요. 이거 손 못 일어나게. 잠깐만. 네. 자, 이게 이제 매미권이거든요. 자, 그 다음 지금. 그럼 유튜브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소통이네. 혼자 힘들었는데. 하고 싶은 소통이신데. 나 딱 하나도 안 나는데. 자, 여기서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서. 이동하면. 그런 기술. 네? 네, 기술. 이런 기술로 상대를 뺏은
유튜브를 하시는 게 유튜브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데 네.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뭐가 있어요? 자주 보는 채널이요? 저 매미킴 TV를 계속 봅니다. 조회수 올라가라고. 이제 두 개를 모니터링 했는데 네. 아 조언 좀 해주세요. 조언 잘해야 될 거야. 아 조언 할 게 어딨어요 형님. 네? 자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팁을 줘야지 네. 맨날 좀. 팁은 영상을 짧게 만드세요. 영상 짧게? 네. 내 거 10분 넘게 써먹었더만. 아, 진짜. 내 거 10분 넘게 써. 다 10분 넘게. 자, 이 기술들 주의수 체크한 다 배울 수 있지만 상대를 압박하는 게 전문인 아쿠션 팀메이드 오시면 배울 수 있어요. 그쵸? 이기는 법을 가르쳐준다, 저희는. 이기는 법을. 예, 지는 법을 몰라요. 자, 매미킴 TV.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재미와 행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미킴 TV에서 파이터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뭐, 운동, 다이어트. 이게 마랑 TV야, 매미킴 TV야. 아니, 뭐, PPR을 컨텐츠를 하고 있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다이어트 전문가예요. 태어나서 제가 한 350kg 정도 뺐거든요. 시합마다 한 12-13kg 뺐기 때문에 아니, 다이어트 전문이에요. 저는 아니, 뇌지수를 항상 하겠습니다. 뇌지수. 아니 뇌지수. 형님. 뇌지수. 뇌지수 알아요? 형님. 기초 상식이 없어. 운동만 하는 사람들 이런다니까. 아니 상식이 없잖아. 상식. 상식 있어요? 왜요? 상식이 없어요. 가나의 수도는? 가나요? 어 모르잖아. 초콜릿. 이봐 이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5대양 6대주. 5대양은 아육고 6대주. 아메리카. 예? 두 개 있죠. 뭐 하나는 뭐? 아 북미,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네! 아시아, 와 한국 무시, 아시아 무시해? 아시아 왜 안 해? 어? 아시아랑 오세안이야 이따. 이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보다 기초 상식을 까먹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그럼 형님 이번 연도에 구독자 몇 명? 그럼 지금 그거 하시게 공약하세요. 구독자 몇 명이야? 네. 솔직히 그 감을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잘 안 늘더라고요. 형님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조회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조회수부터 확인하고 있어요.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곰은 겨울잠만 자도 살아요. 그만큼 잠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고 인간에게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요.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휴식이 제일 중요한 거고 휴식이 곧 회복이다. 어디가 부상했다. 일단은 거기를 안 쓰고 쉬는 게 최고다. 인간의 자연 치유력을. 근데 이거 자꾸 이거 내 채널에서 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해? 여기서 내가 왜? 아, 자, 마랑. 네. 자, 무제가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기가. 제가 해주자 그랬어요. 아, 아니. 무제가 뭔데? 왜? 아니, 울었어? 아니, 아유, 안 울었어. 아, 나 울었어. 마랑 무제. 우들리. 무제. 아리텔 고정이에요? 아니면 마랑 TV 고정이에요? 뭐라고요? 제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제 잘못 말해. 진짜 잘못 말해. 형님, 마리텔 가야 돼! 마리텔 가야 돼! 마리텔! 아니, 마리텔! 마리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질문 누가 만들었어, 이씨? 유튜버로서 향후 계획. 이제 가장으로서 네. 열심히 부족감을 벌겠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 돈으로 돈 보고 한다! 김정은 유튜브 돈 보고 한다! 그래, 잘했어. 유튜브에서 어떻게 돈 벌어? 지금 맨날 쓰고 있는데. 이거! 처음에 이제 맨날 찍고. 나중에 이제 광고 좀 많이 넣으시고. 사실 운동선수가 운동은 되면 할 게 없습니다. 아... 자, 여기서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아, 예, 끝났어. 아, 끝났어요! 매미킴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마랑도 많이 사랑해. 아, 녹아. 좋아요. 누워있을 때 똑같이 어깨 한번 끌어 내려주실 거예요? 땀 내려와요. 호흡 하면서 그대로 후 천천히 쭉 올라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으로 후. 좋아요. 목 좀만 더 키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되니까. 계속 쳐야지.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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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마랑은 저의 차이점은요. 저는 지금 계속 땀이 한 방울도 안 나고 있는데 마랑 지금 땀이 지금 홍수처럼 나고 있어요.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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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